반갑습니다. 8월 10일 조건 검색식. 자,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많이, 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장 중에 한 11시부터 거의 폭락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조건 검색식은 장이 안 좋을 때좀더 좋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어떻게 어떤 분이 좀 물어보셨는데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제 수급 들어오는 수급이 개수가 많아지는데 장이 좋을 때는 반대로 장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개수가 몇개안 됩니다. 평상시 장이 좋을 때 10개가 올라가면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 4개밖에 안 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등락률도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은 장이 안 좋을 때도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 어제까지 승률이 71%가 나왔고 LG 헬로비전은 아쉽지만 오늘 손절이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종목이 하나밖에 안 떴습니다. 바이오니아 하나 떴고요. 네, 바이오니아 하나 떴습니다. 오늘 종목이 바이오니아 하나 떴고 매수가가 45,000원입니다. 아, 44,500원이죠. 10시 59분에 떴습니다. 보시면 10시 59분 03초에 10시 59분 03초에 44,500원. 네, 44,500원에 떴고요. 자, 바이오니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48,650원까지 상승했고요. 충분히 3%에서 5%, 최고 한 7%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잡히고 46,000원대까지인가 올라갔고요. 다시 조금 빠지고, 빠지도 근데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그리고 힘이 좋은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얼마 안 빠집니다. 최 마이너스 1%, 1.5%, 뭐이 정도.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갔죠. 종가로 따져도 수익이고요. 종가에 45,700원이기 때문에 종가로 따져도 수익이고, 어쨌든 이거는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니아 한 종목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승률이 현재 제일 중요한데요. 72% 나오고 있습니다. 72% 나오고 있고, 수익 인증 사례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 수익 인증. 손실도 나오기 때문에 수익 손실이 다 같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수익이 더 많아야겠죠. 먼저 수익 조언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종목 매수하였다. 어제 매수된 헬로비전은 손실을 안겨주었고요. LG 헬로비전이 조금 아쉽네요. 네, 바이오니아는 수익이 나왔고요. LG 헬로비전은 6월 달 말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 LG 헬로비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죠. 바이오니아 67만 원.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 후기 한 종목님 95만 8천 원. 예, 한 종목님 95만 8천 원이고요. 하람사님 보겠습니다. 150만 원. 크게 먹었죠. 150만 원. 에머랜스님 150만 원. 그두 분이 좀 비슷하게 먹었네요. 이분 에머랜스님도 10시 59분 3초. 에머랜스님도 많이 먹었네요. 콜라님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네, 축하드립니다. 갤럭시님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존버용님 65만 6천원.
현맘님 보겠습니다. 헬로비전, 바이오니아, 스페셜원님 93만 4천원이고요. 블루레인님 바이오니아, 자, LG 헬로비전이 LG 헬로비전이 조금 아쉽네요. 호호마마님 43만원. 웰던님 보겠습니다. 56만원. 예, 이렇게 되고요. 전화무적님, 바이오니아 한 종목.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니아 한 종목이 매수가 되었고요. 바이오니아 한 종목 매수가 되었고, 따로 더 이상 뭐 매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종목 자체는 더 이상 안 나왔고요. 어제 LG 엘로비전이 조금 손실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승률은 현재 72%고요. 또 내일부터 또 계속 수익을 내면 되니까요. 8,000원대가 조금 네, 어쨌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 시 오늘 수익 나신 분도 축하드리고요. 종목이 작게 잡히다 보니 뭐 따로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이 검색식은요 캐치로 하시는 겁니다. 키움 캐치. 그러니까 캐치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캐치는 그 키움에 이제 캐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요. 이걸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키움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신만 제대로 된 것만 있으면 정말 좋다. 매수 매도가 완전히 전자동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편하다. 강력 추천드리고요. 특히 매수 매도에 있어서는 단타로님 금방 또 올랐네요. 바이오니아 110만 원.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있어서는 직장인도 할수 있다.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직장인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느냐?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검색식은 하나의 수학 공식인데요. 자, 이 공식에 따라서 종목이 모든 게 됐을 때 포착이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수 매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캐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사용자는 스타트만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스타트 아주 가볍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수 매도가 전자동으로 된다 보시면 돼요. 전자동으로.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 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카카오톡방 주소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빨리 연락 주세요. 손실을 더 보시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니아 축하드리고요. 검색식 승률이 80%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색식이 한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 들어가면 8개 이상은 지금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고맙습니다.